있으니까죠. 네.
시간이라고 이름을 일본어를 타고서 왕복 갔다 오는 거리가 10리이며 10리 동안 올라가지 그발을 보시면 사람이 손목을 집어서 심지를 뱉듯한 모습이에요. 네, 정면 12시 방향을 보시면 사람이 서서 책을 보는 듯한 모습의 바위가 있습니다. 7시 방향을 보시면 맨 앞에 애기를 본 것이 큰 흔들가 되겠고요. 가운데 보면 애기를 하는 것이 둘째가 되겠습니다. 키가 가장 큰 것이 막내예요. 오늘
완전 속상 깔끔히 말라버려요. 여기가 20살이 아파요. 가짜가 아니 진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너희들아. 우리가 우리가 아 있어야지 아 있어야지 아 있어야지
앞에다 있다가 그러면 이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